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테라가 싱가포르 벤처 캐피탈인 누넥스 벤처스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누넥스 벤처스는 싱가포르 소재 벤처 캐피탈 골든게이트 벤처스가 조성한 1천만 달러 규모의 펀드입니다. 유망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선별해 전략적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테라는 이번 투자 유치로 싱가포르 및 동남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테라 얼라이언스를 확장해 나서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테라는 올 상반기 중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출시하고 올해 안에 싱가포르 사무소 오픈에도 나섭니다. 테라는 이번 투자로 루넥스 벤처스의 첫 스테이블 코인 및 결제 프로젝트로 이름을 올려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루넥스 벤처스는 암호화폐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스테이블 코인 등 토큰 이코노미 설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티몬과 배달의 민족, 글로벌 쇼핑 플랫폼 Q10, 동남아 중고거래 사이트 캐러셀 등 아시아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이 참여하는 테라 얼라이언스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현재 테라 얼라이언스에 가입된 플랫폼들의 연 거래액은 약 28조 원이며 사용자 규모는 4,5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테라는 최근 동남아시아 시장 확장을 위해 골드만삭스 출신의 법률 고문을 비롯해 금융 관련 선도 기업으로부터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테라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열풍의 중심지인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입지를 견고히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